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되게 빨리 금방 끝나죠. 네, 이렇게 길게 많이 길어지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쪽도 똑같이 45도로 제가 길어지게 해서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잘랐던 각도대로 하는 건데요. 좀 다른 점이 있죠. 45도 각도를 하되 이런 식으로 블럭을 떠주는 거예요. 45도로 정확하게. 블럭을 떠서 잡아주시고요. 똑같아요. 당기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는 뭘 쓰냐면 이렇게 놓고서 빗을 쓰죠. 빗을. 빗질을 쫙 해주시고 가위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빗을 써요. 이런 식으로 딱 잡아주면 보이죠? 이렇게 해서 가위를 대서 빗을 딱 잡아줍니다. 이렇게 들어주면 보여요. 이거 각도가. 그래서 그냥 잘라줍니다. 또 빗질을 해서 각도 맞춰줍니다. 지금 한 30도 정도만 들은 느낌? 이런 느낌이 들어서 라인을 둥글게 둥글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가 끝났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A라인으로 딱돼 있죠? 샥 길어졌습니다. 너무 긴데요? 하면 여기서 또 다시 잡아서 본인이 설정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살짝 잡아서. 이해되시죠? 이렇게 빗하고 가위를 이용해서 탁 잡고 돌아가면서 여기 길이를 또 맞춰주시면 돼요. 본인이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서. 이제 위에 아까 했던 그 라인을 다 아니까 30도 정도만 들어가지고 그 다음 라인은 잡아서 이제 45도 또한번더 45도 30도를 한번 자르고 살짝 들어서 그러면 아까 그 손가락으로 섹션을 세번네번 해가지고 한번두번세번 자르는 거를 동시에 그냥 빗질 해가지고 싱글링 하는 거 있죠. 올려치기 그 기법으로 그냥 자르는 되게 빠르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죠.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확 빠져서 길게 나오죠. 이거 할 때도 보통 좌우 대칭이 돼서 길어진 라인이 맞는지 확인을 꼭 해주세요. 이렇게 똑같이 잘렸는지 길이가 비슷한지. 그리고 나서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똑같습니다. 또 이렇게 끌고 와. 아까랑 똑같이 뒤쪽으로 45도.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당기는 느낌. 빗살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빗질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겠죠? 제가 좀 낮출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빗질을 살짝 들어서 받쳐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끌고 오면 이쪽에 보여요. 이렇게 빛이. 그럼 아까 우리 이 정도 들었었잖아요. 이걸 알고 있으니까 자를 수 있는 거죠. 그냥 잘라줍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끌고 와요. 이렇게 45도. 여기 또 떨어지죠? 여기 보입니다. 이렇게. 또 빗질을 해서 아까랑 똑같은데 또 들어요. 들어주면 밑에 머리는 짧은 게 빠지면서 아까 수평이 가까웠잖아요. 여기 밑에 보여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 느낌? 여기 밑에 보여요. 화면에 보이는지 모르겠고. 이렇게 한번 보이시죠? 네, 요 느낌. 여기다 또 맞춰줍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빗질. 또 들어요. 아까처럼 또 이만큼 들어줘야 되겠죠? 아까 들었던 각도가 몇 도였죠? 0도에서 올라가는데 두상 골격에 따라 올라가니까 아까 얘기했던 처음엔 요만큼이었죠. 두 번째는 이렇게. 세 번째는 이만큼. 네 번째는 거의 수평에 가깝게. 수평보다 한 15도 좀 떨어지는 느낌? 두상에서 볼게요. 이렇게. 앞에서 볼까요? 아까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요만큼. 그죠? 그 다음에는 요 정도. 그 다음에 여기. 수평보다 조금 15도 낮아집니다. 뒤에서 봐도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첫 번째 섹션, 사이드, 두 번째 섹션 이만큼 올라갔어요. 세 번째 섹션 이만큼 올라가고, 네 번째 섹션 거의 수평에서 한 20도, 15도 정도 내려간 느낌? 지금 제가 자르는 데가 여기서 이렇게 빗질을 해서, 그죠? 잡아서 빗으로. 아까 자르는 원형을 아니까 부채꼴 원형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느낌으로 이렇게 잡아서 자르는 거예요. 그 각도대로.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들어서. 여기도 똑같이 들어서 원형 각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아까 했던
정석 베이직을 알고 있는 분은 이 방법으로 약식으로 또 빨리 똑같은 효과를 내게끔 자를 수가 있다라는 걸꼭 기억해 주세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네.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손으로 자른 거하고 좀 아까 약식, 정식으로 자른 거하고 약식으로 자른 거 거의 비슷합니다. 느껴지시나요? 길이는 아까 우리가 설정을 해놨죠, 제가. 같이.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고, 나오는 것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앞머리는 저번에 잘라서 내놨던 애들이 있어가지고요. 살짝만, 정도만 할게요. 복습하는 형태에서. 보통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이렇게 떨어지죠? 앞머리. 거의 똑같죠, 지금, 보면. 네. 요 느낌이 이제 이 정통 베이직을 알고 있으면 빗으로 이용해서 하시면 원래 하는 거에 한 3배에서 4배가 빨라져요. 손으로 10번 하는 거, 한두 번 하는 거. 틀리잖아요. 그죠? 네, 그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요 느낌을 했습니다. 자, 일단 앞머리는 똑같이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한번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섹셔닝은 어떻게 하냐면, 프론트 포인트에서 탑의 반, 네, 이게 기본. 그래서 프론트 탑의 반의 반 앞쪽에 이렇게 하면은 앞머리를 좀 많이 내는 거. 네, 이렇게 해서 눈꼬리, 눈썹 산까지 살짝 약간 둥글게 원만한 빗질을 해서 이렇게 떠주시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걷어내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원만한 빗질로 눈썹 산으로, 그죠? 이렇게 해서 딱 보시면 보입니다. 맞춰줍니다. 이렇게 되고요. 보통 많이 쓰는 기법이 뭐라고 했죠? 저번에는 반만 냈는데 오늘은 좀 많이 내볼게요. 느낌을 좀 많이 주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해서 바로 자르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얘가 두상각 0도거든요. 이 정도만 들어주면 거의 일자로 잘 잘려요. 층이 많이 안 나게.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되게 하드한 뱅. 이렇게 하면 아주 자연스러운 뱅. 보통 가운데 모아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힘드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가운데 먼저 자릅니다. 이렇게. 가운데 한 2cm 정도, 미간 부분만 먼저 잡아주시고, 여기서 맞춘다고 했어요. 보통 이렇게 해서. 근데 이거 하기 전에 뭐 한다고 했죠? 예. 네. 이렇게 얼레살로 빗질을 자연스럽게 해줘요. 네. 사람 머리는 이제 쿠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앞머리도 없으면 이쁘고, 네. 놔두세요. 그리고 여기는 절대 빗질하지 마시고, 미간 사이 여기만 또, 예. 네. 여기만 빗질하는 거예요. 이제 위에는 건들지 마세요. 로텐션 빗질 이렇게 하시고, 바로 각각 그 각도에서 잡아서 커팅. 왼쪽에 있으면 오른쪽도. 이레귤러 컷이라고 했죠? 여기 또 빗질 여기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놔둬. 그리고 아까 빗질 했으면 여기를 잡으세요. 네, 이마에서 여기만. 그죠? 이렇게만 잡고. 네, 여기를 또 잡아서 어떻게 한다고 했죠? 내가 커브치호를 줘, 이렇게. 여기 미관상 여기 자르는 게 여기 가이드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약간 A라인이 되게끔 이렇게 해서 커브치호를 내가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연결시켜주는 거죠. 짧은 데에서 긴 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게 되게 부드럽게 이렇게 떨어집니다. 여기도 요 위에 빗질을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밑에 이렇게 잡고 빗질 밑에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잡고 가이드가 어디예요? 요 미간 하여튼 끝부분 똑같이 잡고 돌려줍니다. 아까 한 것처럼. 그죠? 또 여기서 위에서부터 하면 자르면 좋은데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냥 여기서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얘는 절대 자르시면 안 돼요. 얘가 가이드니까. 한번 자르고, 좀 길게 잘렸네요. 그럼 또 똑같이 잡아. 네. 아까 했던 것처럼 또 잡아가지고, 보면 길게 잘랐으니까 여기 한 2cm였죠? 예. 네. 제가 2cm 길게 잘랐으니까 2cm를 또한번더 잘라.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보세요. 이제 거의 다 똑같죠? 예. 네.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죠? 네. 요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제 쿠세가 있으니까 한번더 잘라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맞춰주시고, 한번 말리고, 또 드라이를 살짝 해서, 또 정돈을 또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앞머리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끝난 것 같지만, 살짝 말리고 나서 이 무게감이 있고, 좀 그런 부분, 트리밍 해야 되는 부분, 그런 데가 생겨요. 그런 데를 좀 맞춰주셔야 되는데, 젖었을 때 하시면 모양이 안 나오니까,
살짝 말려서 완성시키는 것까지 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라이를 살짝 해놓은 상태거든요. 이제 지금 앞머리를 보겠습니다. 자연스러운 드라이만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앞머리는 제가 트리밍을 거의 할게 없을 것 같아요. 네. 잔머리가 조금 있으면 이런 것만 조금 해주시고 거의 없네요. 됐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예, 지금 거의 비슷하게 잘렸죠? 예, 이제 약식으로 해도 거의 비슷하게 잘립니다. 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라인, 그죠? 그다음에 반대쪽도 보면은 또 이렇게 떨어지는 라인 거의 흡사하게 잘렸어요.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이제 질감 처리 기법만 좀잘 해주시면 이쁘게 또 모양이 나오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질감 처리 좀 많이 하는 방법은 지금 이게 이제 커브추어 가인데요. 또 다른 방법은 이제 그 배불뚝이 가 있죠. 예, 유인날 그 가위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라인 정리를 좀할 건데요. 약간 깔끔한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항상 똑같습니다. 사람 머리든 뭐든 이런 식으로 잡아서 길이가 좀 길어지는 거 지금 확인되시죠? 제가 요번에는 지금 45도로 지금 맞춰놨기 때문에 여기 라인도 빗질하실 때 이런 식으로 빗질해보면 여기 라인이 보여요. 네,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구나 하는 게 보입니다. 물론 가파르게 더 많이 이렇게 빼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제가 라인을 한번 정돈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정돈을 합니다. 보면서 깔끔한 라인으로 좀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킨컷이라고 하죠. 끝까지 이렇게 맞춰가지고 두피에 최대한 피부에 가까이 대고서 자르면 되는데 이 사람 머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놓고 제가 이렇게 자를 수가 있는데 얘는 가발이다 보니까 이게 쿠션이 없어요. 사람 머리는 여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피부가 이런 식으로 피부가 조금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맞출 수가 있는데 얘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냥 빗을 좀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살짝 띄워가지고 자르고 있습니다. 거의 그냥 피부에 붙여서 자르는 느낌?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을 또 한번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떨어지는 거 보시면 이건 앞머리고요. 이렇게 떨어졌죠. 네, 좋습니다. 이런 라인이 딱 되면은 이제 드라이를 해서 이런 느낌이 싹 나오게끔 살짝의 시컬이 이제 들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느낌이. 네, 훨씬 더 이쁘게 다 떨어질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네, 질감 처리도 또 넣고 해야 되니까, 일단 이쪽 라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쁘게 라인 떨어지게끔 해주시고요. 살짝 라인 정리 해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쪽에 햄라인도 보일 수가 있으니까 가발이 어떠시 좀 해놓고 라인도 이제 햄라인도 또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여기는 둥글게 하실 때도 있고요, 연결해가지고 그냥 바로 갈 때도 있고 한데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그냥 완만하게 일자로 완만하게 넘어가는 느낌으로 해서 옆에 라인과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원만하게 가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돌아가게끔 이렇게 잡아줍니다.